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과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재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권 인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한국당은 이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내 경쟁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도 기존 재판부가 심리합니다.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애경그룹 2세인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. 최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